혹시 한라산 하나만 꺼내도 될까요? 사인 일이요. 몰라 갑자기 술을 그러니까. 아 개운하다. 근데 이거 진짜 술 마시면서 먹어야 될 것 같은. 한라산 진짜 좋아하는데. 우리 중에 웬디 언니가 제일 잘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. 너 할 거야? 나 볼게. 해볼까? 오, 됐어! 오! 미쳤어! 떡가면이야. 와, 소주잔이 아주 기가 막히네요. 고기를 입에 넣고 짠할까? 아, 고기 입에 넣고 해야 돼? 응. 바로 들이키게? 어. 짜자자잔! 와! 나는 원래 술 부심이 있었는데 이제 없어. 알지? 나 그 맥주 남해에서. 아 너무 귀엽다. 날이 더우니까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는다. 뭐라? 너 벌써 취한 것 같은데? 짠짠. 아 짝꿍이 없어. 외로워. 웬디 언니. 취했다. 맥주 먹고 취했잖아. 나는 술 부심 있어. 난 술 부심 있다고? 나 술 부심 있지. 그래 예림아, 너 나이 때는 술 부심 있는 나이야. 에? 나 술 부심 있어. 나도 그랬거든. 꼰대? 내가 너보다 3살이나 많다. 최근에 취한 적 있나? 나. 있어? 나. 나도. 진짜? 나 요즘 맨날 취하는 것 같은데. 많이 마시고 많이 마셨구나. 근데 우리가 벌써 레벨 프로듀서 5라는 게 믿기지 않지 않아? 우리가 데뷔한 지 9년 차인가? 그런 거라 또 믿기지 않아. 진짜 믿기지 않아. 시간이 빠를까? 나 언니들 처음 봤을 때 몇 살이었던 거 같아? 진짜요? 6년자였대. 진짜? 근데 루키 했을 때지. 루키야? 빨간맛 타고 피카부 뮤비 찍자마자 와서 남해 하고. 그래 너무 힘든 스케줄이었어. 근데 그때는 진짜 그냥 눈 뜨는 스케줄이어서 뭔가 막연하게 계속 그럴 것 같았다. 응. 근데 맞아. 어느 순간 맞아. 아 영원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든 후부터 소중해지기 시작했어. 맞아. 우리 1년을 활동을 3개 했잖아. 맞아. 근데 그때는 진짜 그냥 계속 그렇게 살 것 같아. SM 스테이션 두 개 중에 내고. 그거 내거나 일본 앨범 내거나. 맞아. 그거 둘 중에 하나 하고 플러스 콘서트까지. 그렇게 살아서 더 시간이 빨리 지나갔던 것 같아. 맞아. 그런 것 같아. 그냥 한 앨범 세 개 하고 있으면 1년이 후딱 지나가 버리니까. 그때 생각하면 약간. 말해줘. 그때 생각하면까지 했잖아. 그럼 말해달래. 아, 이어서 말하기야? 근데 그때 생각하면 나 겁이 진짜 많았어. 아, 맞아. 선크림을 발라서 손이 미끄러운데 이거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, 이거? 그냥 묶여있어, 이쪽으로. 목. 야, 너무 무서워. 근데 많이 우리가 경험들을 통해서 좀 성장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. 레벨업! 어, 네, 레벨업! 어, 네, 감사합니다. 나 같은 경우는 엄청 노력했던 것 같아. 많이 달라졌어. 많이 달라졌어. 뭔가 나도 되게 여유로워 있었고 또 내가 멤버들이랑 좀 말하지 않아도 안다라는 게 그때는 뭔가 내가 더 하려고 했던 것 같아. 그래서 언니가 뭐 사람이 다 처음부터 잘할 수 있나 하면서 서툴 수 있지 이러면서 엄청 예능적인 말을 해주고 순간 울컥했는데 여기서 울면 안 돼 해서 눈물이 나왔다가 그냥 쏙 들어갔어.
아직도 기억이 나. 땡큐. 아~ 마지막이야. 왜 저러지? 웬디의 표정이 왜 저러지? 아 오늘 너무. 왜? 왜? 뭐 때문에? 잘못 골라주세요. 저 잘못 골라. 이런 거 나오면 잘못 골라요. 그래서 멤버들 좀 많이 답답해하죠. 뭔가 생각이 너무 많은. 이거 내 자신한테. 그냥 괜찮은 건데 그냥 그런. 진짜? 너는 항상 그렇게 항상 찾아서 이렇게 대로 이대로 이렇게 가는데 오늘은 이거 안 해본 대로 했잖아. 그렇죠. 근데 너는 성장을 했지. 했습니다. 아우 레벨 없어. 별 4개 드리겠습니다. 아! 그래서 내가 더 편하니까 이런 바이브도 나오고 더 그러는 것 같아. 난 지금 변한 내가 좋아. 나도 좋아. 그리고 변한 게 한 1년? 이 안정기를 찾은 게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. 근데 라디오 하고 진짜 뭔가 많이 여유로워지고 편해진 것 같아. 응, 맞아. 사람들 만나는 것도 그렇고. 괜찮게 큰 것 같아. 내 입으로 좀 그런 얘기한 건데. 된장이 뭐라고? 갑자기 괜찮게 큰 것 같아. 아니, 20대 후반에. 이 얘기를 된장으로 알아들었어. 망할 게 아니야, 분위기. 아니요, 아니요. 망할 게 아니야. 발음이 안 좋은가 보다. 나 뭐야, 그럼. 나 라디오 하는 사람이야. 아이고, 왜 이래. 저희들이 큰 게 느껴져요? 아니다. 진짜? 아, 진짜? 언니들이 봤을 때?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말로 하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듣는 게 제일 커. 얘기해달라, 이거야. 저희 잘 자랐나요? 아, 뭘 잘 자랐나? 왜 물어보고 있었어. 아 웃겨.